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설마 부정선거가 있겠냐 하는 사람들도 아마 지금쯤은 모두 다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지금까지도 악을 쓰면서 이제 버티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악은 정말 그 악, 거대한 악이라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구집권을 위해서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는 것이 거치지 않습니다. 제가 일찍이 강조해 온 바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은 곧바로 모든 사악한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관의 직속 부하가 버젓이 배춘입 투표지를 위조해서 원고측에 제시하는 그런 기이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인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봉인되어 있어야 될 대부분의 감정 목적물, 증거물은 모두 자기들 마음대로 봉인 해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다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믿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니까 안전할 거야. 그래도 대법관이니까 믿을만할 거야.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법관은 양아치보다 못한 놈이 되었고 대법관이 사기꾼보다 못한 범죄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8월 30일 날 영등포의 특이현상에 특별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 사전투표는 이례적으로 정상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상입니다. 반면에 관외 사전투표, 이른바 우편투표는 엉망진창입니다. 두 번째는 관내 사전투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분석은 관외 사전투표가 좀 심하게 조작되었지만 이것보다 약간 덜할 정도로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까보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예상한 것처럼 엉망진창인데 관내 사전투표는 지극히 정상이란 건 모든 의심은 이 같은 단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가 터진 것은 법원에서 투표함을 보관한 보관 장소가 뚫렸다는 점입니다. 이런 우리는 이미 대법원이 재검표 시간을 계속해서 연기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2차 통괄입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일군의 세력들은 법원과 협력해서 법원 내에 보관되고 있는 투표함 전체 혹은 일부분을 갈아치우는 것에 대한 의혹과 의심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흔히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 증거 보전 제출까지 행한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는 투표함 포 갈아치우기 1차 통갈이로 그리고 이번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범죄는 1차 재검표와 2차 재검표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우는 2차 통갈이가 일어난 강한 증거물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는 재검표 이후에 재검표 상황 보고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피해서 에둘러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밖에도 심각한 정도의 의심 정향이 있었지만 확실한 확인 작업을 거친 뒤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찬 후보가 여기서 지적하는 심각할 정도의 의심 정황이란 표현으로 자신이 바로 보관 장소의 봉인이 훼손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관 장소의 봉인 상태와 투표함의 봉인 상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밝히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도태우 변호사는 재검표 위에 좀 더 상세한 언급을 했습니다. 보관 장소의 손잡이 봉인과 도장 날인 형태가 증거 보존할 때의 최후로 촬영된 것과 다르다는 이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거 보존했던 판사의 해명이 있었으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확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표를 깔 때에 재검표장에서 다수의 목격 증언이 있었고 당시에 판사 측보다도 박용찬 후보의 이야기를 더 수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용찬 후보의 주장이 단순히 자신의 기억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1년 4개월 전의 기억이니까 바로 자신이 찍은 사진에 바탕을 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전과 후를 뜻합니다. 전과 후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 사진이 참 많이 다르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그냥 보더라도 바로 아 인천지방법원의 회의 장소에
보관됐던 투표함에 손을 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래 왼쪽과 오른쪽 사진은 영등포을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던 회의실, 보관 장소의 문고리 봉한 상태입니다. 정거 보존이 이루어질 때 박용찬 후보가 직접 찍은 사진과 또 다른 사진은 재검표를 위해서 보관 장소 문을 열때 찍은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개의 상태가 일치한다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진을 제공한 민경욱 전 의원이자 국토부 내 상임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등포 을구의 투표용지들이 15개월 동안 보관됐던 법원 회의실 손잡이에 붙어있던 봉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똑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뜯었다가 다시 붙인 티가 역력합니다. 박영찬 후보는 분명히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원래의 봉인을 무효화시킨 자들은 행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도하지 않고 이것을 정의롭게 처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검찰과 경찰과 정당 등 모두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토부는 이것을 고발하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자유시민들이시여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조직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로는 부정선거고 특검을 실시해야 되고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믿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 법원까지 손을 댈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상식을 갖고 있거나 양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을에서 바로 보관 장소의 문고리의 봉인 상태는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통계 시스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박용찬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바로 패배했다. 사전투표 중에서도 관외 사전투표가 가장 심각한 정도의 조작이 있었고 그것보다 정도가 좀 덜하지만 눈에 도드랄 정도로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관내 사전투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고 관외 사전투표는 엉망진창인 결과가 나왔냐? 바로 이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와 만나는가? 바로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던 서울 남북지방법원의 장소하고 일치합니다. 그 장소의 소위 출입구문의 훼손 그리고 투표함의 봉인 훼손 이 부분이 바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이렇게 만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뚫렸다면 전국에 지금 100여 건 정도 되는 모든 장소에서 다 다시 또 작업을 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밝혀진 것을 수정 보완한 위조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다시 또 집어넣는 바로 통과리를 다시 하는 2차 통과리가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반드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영구히 국민이 권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세력들이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결정한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영등포을의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회의실에 문고리가 심하게 훼손됐고 동시에 선거 통계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그 결과와 현저히 다른 관내 사전투표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나왔고 그러나 반면에 관외 사전투표는 엉망진창이었다. 이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원인을 분명히 추적하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원인을 바로 투표 장소가 뚫렸고 새로 제작된 1차 재검표와 2차 재검표에서 교훈을 얻은 일군의 세력들이 다시 투입한 겁니다. 아마 여기는 법원의 관계자들도 관련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야밤중에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 목적물까지 봉인을 훼손해가지고 다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그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는 왜 조작을 못하겠냐 이야기. 법원이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